2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 들어갑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번 주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으로 경기고양 방송 영상밸리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여의도와 상암동에 이은 국내 방송 영상산업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는 2026년 6월을 공사 마무리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경기, 서울, 인천이 손을 잡고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새 지자체는 수도권 보육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정부 개선과제 등 여러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요양원, 요양병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도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의료기기도 아닌 상품을 각종 질병에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